이사야서 53장, 53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성경책은 좀 바를 건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으니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진리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여러분 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사랑하셨을 때 여러분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영육관의 죄를 범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려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너 거기 있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진 고문을 받고 내 손에 내 발목에 못이 박혔을 때 너는 네 아픔에 대한 그 목격을 네가 했느냐? 저는 가끔 힘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얘야, 너 거기 있었냐? 네가 지금 받는 그 괴로움이 그 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그 괴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었느냐 하고 저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제 눈에서는 그냥 소용없었습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흘리지 않았던 그 눈물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 진짜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라는 거죠. 내 부모들은 나를 떠나갔어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이제는 내가 깨닫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소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대로 고통을 받았을 때 당신은 거기 있었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흔히 하는 말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만 듣고 그냥 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 나타나는 흔적이 증거가 뭐냐? 행위입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자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증표로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바로 하늘에서는 상급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장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만 듣고 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말을 두 마디로 다시 계속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허다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시바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페피스티스와 페피스티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뜻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그건 물질적인 거라고 또 그래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영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좀 보려고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들 받아야 예수님께서 왜 빵이 되셨고 왜 우리에게 음료수가 되어주셨는가를 요한복음 15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공망하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와 육신의 죄악으로 즐길 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주님을 못 사하신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는 자기의 그런 세상 풍리에 즐거워서 내가 정말 기둥뿌리가 썩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죄가 죄된 것을 모르고 내가 마음껏 웃고 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꽂히는 거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좀 우리의 죄악으로 영국간에 범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느냐? 우리를 위해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나를 구원하시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아들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 향나게 져서 진보가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고 은혜로 충만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관입니다. 얘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미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이제 그 길을 내가 지정해놓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데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아직도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얘야, 어서 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다고 정령 너희는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주님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주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편안하게 주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러서 안전하고 이렇게 편하게 편하고 사는 게 좋사오니 하나님 이거 내면을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에 부귀와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살리니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로 성공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랬듯이 지혜가 오면 행복도 같이 와요. 물질도 같이 와요. 그죠? 웃음도 같이 와요. 즐거움도 같이 오고 기쁨도 같이 와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순간에 없어지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 기쁨을 주는 그곳에 지금 내가 서 있느냐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모시고 계시는 분이 반드시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는 어디 가서 까먹었는지 사탕하고 바꿔먹었는지 기억해서 잊어버렸는지 거기에 있는 침을 빼버렸는지 그 이야기는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관계 동사를 썼죠. 그리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앞과 뒤의 문맥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그리하면 야 너 그리하면 나가서 넘어져 죽어. 그리하면 너는 네 집이 구원을 얻어. 어때요? 그러면서 관계 동사를 이어지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네 집이.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말하고 있어. 여호와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자손이 몇 대까지? 천대. 천대는 성경 예수가 몇 대세요? 뜻이 뭐예요? 에헤이. 해봐 좀. 말해봐요. 하나는 단수, 나 하나로 생각해. 둘은 짝수, 한 몸을 잡는 거야. 예, 손은 산수, 산은 부활이수, 예, 오는 세석이수, 육은 천은 끝없는 수. 그쵸? 필요하시면 주세요. 제가 자리 드릴게요. 히브리서로라도 해석하면 되고, 성경 예수님은 30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네 혼자만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눠 쓰라고 하는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왜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고 말씀도 하나고 은혜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고 권세도 하나고 이거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게 달라 하면 저는 쫙 줍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자? 신나게 하고 왜 줘? 걔 나를 자꾸 줘? 아, 네. 소득이 오는 거 자꾸 줘. 왜? 몇십만 원씩, 백만 원씩 책 사다가 가다 해가지고 그냥 터지니까. 사실 막았지.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주라. 내가 너한테 거저 준 것처럼 너도 줘라.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언제까지요? 예, 끝없이 내 자손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신다는 말.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빵이요.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그 갈증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어떻게 차고 넘치게 해요? 부족하게 해요? 아니요. 적당하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 안에서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다 가늠을 할 수 없는 양을 적당하냐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이 사람은 저런 대로 그 사람은 그런 대로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저희는 저희 저희는 이 지가 나가 될 수도 없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무기는 뭐냐? 믿음.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서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위에 하는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그렇다. 그 다음에는 내 몸은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성경이 그거 없었어. 신앙생활을 전해주는 거. 근데 저는 좀 예전에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눈살을 찌푸리면 우리 집사람이 내 옆에 뭐가 무섭다. 나는 내가 얼굴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 나는 제일 무섭다고도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바꿔달라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쓰시 없어서. 네. 근데 피스티오 피스티시오 피스티우스라고 하는 거란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그거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과 방법을 다 알고 사는 거라고 했지. 끝없이 죽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길로 나가는 방법을 여러분 끝까지 추구합니다. 네. 못 박힌 나무판 위에 맨발로 걸어가서 마지막에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처럼 합니다.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나는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목에다가 이렇게 빼죽한 꼬챙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영수 씨 거기다 탁 대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또 예수 믿음을 그러면 나 예수 믿을 거야 하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으라고 다 들겠지. 과연 실전으로 정말 전쟁터에서 총을 갖다 대놓고 예수 믿겠느냐라고 하면 과연 할렐루야,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인정하겠다 고백하는 거는 과연 그건 너 그 길로 갈 수 있겠냐? 무슨 십자가에 무슨 뭐 머리 가시별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뭐 청 맞으시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고통은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마시는 잔은 너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도 그 순자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시고 난 이후에는 마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순교자들이 그 잔을 마셨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셨던 그 순자의 그 맛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쓴지. 하나님, 제가 그 쓴잔을 마실 때 과연 내 속에서 그러나도 구토가 나오지 않냐고 그 모든 쓴잔을 내 가슴속으로 내가 모든 걸 닫고 마음에 묻고 편해지 아니하는 밝은 모습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종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주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고 싶어요. 죄악이 많은 그런 어떤 만연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속에서 불러주시고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주신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로만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길어야 10년 남짓인데요. 이제 이 종의 생각으로는 10년 남짓인데 하나님 사내 육신에 대한 그런 근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수님한테 한번 미쳐서 사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애절합니다. 애절합니다. 속이 타요. 속이 타. 왜요? 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쓴자를 내가 맞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과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중에 아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는 일이란 뭐냐? 해! 에피그시노스라고 해요.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의 해는 어떻겠다고요? 여성명사로서, 그렇죠? 여성명사로서 아무 얘기나 아무 얘기나 하나님의 아는 일을 누구든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성명사 해를 쓴 거죠. 그래서 해 그리고 에피그노시스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매일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말씀을 신자들이 들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남자만 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남자 빼고 여자만 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둘 다 빼고 장애인만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를 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는 일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나 모임에서나 기도에서나 성경에서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님을 선호할 때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예호바 데오스. 그러니까 예호바는 히브리어 말이고 데오스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래서 예호바는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호바 엘로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오스 하면 그거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도니스, 아도나이, 엘샤다이, 샬롬부터 시작해서 라파까지 쭉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타난 뜻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칭과 하나로 인해서 통합하게 설명을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비슷해요. 믿음이 믿음하고 비슷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정확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정도 됐나요? 좀 넘었나요? 그때 어떤 청년이 매일 가방을 메고 책을 두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나 그때 비교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놓고 앉아 들어오기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신학 고학하는 신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계로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보고 듣고 배운 그런 어떤 곳으로 만나가 자기가 책을 하나 썼다. 근데 그 책을 저한테 사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참 좋더라고 해서 제가 감동해서 책을 들고 산게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니 야 임마! 성경에 다 써있지 않느니? 임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성경에 다 써있어. 진짜 책이 있어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젊은 친구가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썼는데 진짜 자기가 진실적으로 체험하고 부딪힌 소리만 거기서 썼는데요. 아 진짜 참 감동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고 설교로다가 만들면 수백 개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그 사람이 신학을 다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회자 하면서 강단을 세울 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뭐 지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풍만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과연 얼마만큼 크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 이거 하겠습니다. 안방에서 사는 사람하고 청와대에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 깨셔야 돼요. 주시는 내용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이단입니다. 찾고 보고 두드리고 열어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게 맞습니다. 아멘. 무작정 저 가평에 가면
키는 1m 50, 49, 한 3mm 모자는 50cm 된 그 몸무게가 70kg 나가서 원장이랑 그거는 기도를 하면은 대표 기도를 하면 30분씩 하는데 앉았다가 제가 나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 잘합니다. 결국 나중에 나왔어요. 왜요? 안 맞으니까. 성경에는 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짝을 누가 깨? 지가 깨.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했어도 내가 그 고통을 받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세요. 자 그럼 성경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 구주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매일매일 수시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알아간다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세주시죠?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성령을 보내주신 자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하죠? 그 다음에 아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중보자이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우리 지켜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의 장막을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 무지무지 많잖아요. 네? 근데도 결국에 막상 얘기해보면 엉해가지고 엉대해가지고 누구지? 여기는 돌아가는데 일이 안 나와. 왜 환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잠깐 두 번 설명을 할게요. 부천에 어느 아니 부천이구나 어느 그 교회에 무슨 뭐 부흥사가 왔는데 너무 은혜스럽다 그래가지고 억지 순양을 해서 자꾸 부흥에 있는데 은혜를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냥 뭐 그 생긴 거는 잘생겼더라고. 여자 강사인데 걔 오더니 본문을 딱 읽었는데 창세기 2장부터 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알고 뭐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저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뒤에서 앉아있는데 저 사람은 내 눈치만 보는 것도 이제 왜냐 저 조금 삐딱하면 또 한숨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앉아있더니 하는 소리가 아닌가 달러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결국은 옆에서 꼬집혀가지고 나 집에 오니까 멍이도 정도로 다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억지로 자꾸 집에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랬어요. 그 두 부부가 목사인데 낮에는 장도 남자가 하고 여자는 저녁에는 여자가 하는데 찾아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삼각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창세기 1, 2, 3장 인간의 마지막까지 거기에는 무슨 비유가 무슨 숙여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뱀이 무슨 뭐 어쩌고 머리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비망하는 그런 삶이 과연 구원의 길을 알려고 강한 삶인가 참 걱정스러워. 네 번째는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은 구원 받는 거 맞죠. 근데 구원을 받는데 천국으로 갈 때는 거쳐서 가야 할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뭐예요? 네? 거기가 뭡니까? 야곱. 그 안에 있는 심판대. 심판대 앞은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근데 거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휴고.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베이는 거죠. 톱으로 두둥강이 몸이 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진 곡물로 죽은 거죠. 예수 믿어서. 그 나머지는 심판대를 고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전부 보물 받는다면 어느 인간 저놓고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특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천국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보물을 자꾸 삭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 우측에 있는 죄에서 보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간다? 왜 천국에 간다 그러고 나가래 간다고 했어? 심판대로 거쳐야 되지 않았어?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는 날로부터 삭제가 되지. 그래서 그분을 천국에 갔다고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면 알수록 재미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되죠. 잠이 안 오죠. 막 누워있으면요. 제가 천사의 옷을 입고 막 천국으로 가는 꿈도 꾸고요. 엊그저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또 그분도 오셔가고 들어오는 것도 몰라. 그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세마포를 입고 천국문에서 나하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나를 껴안고 사랑하는 아우야. 이제 조금 뭐 이제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자. 내가 그러면서 그대가 그걸 무시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우리 이상한 꿈을 꿨다. 그 뒤에 오는 희열이 어떤 희열이 오느냐. 여러분 어떤 희열이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천국문에서 악수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그런 감동이 올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동이 오시겠어요? 정신 안 잡으셨어요? 지옥문에서 나랑 악수할 때는 내가 어디로 가게 된다? 천국문에서 악수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나? 확신이잖아요. 내가 천국문 앞에 야 나도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래 안 그래요? 반면입니다. 뭐 좋은 소리를 해도 가만히 있어. 무슨 몽어리가 막 떠버리잖아. 천국을 보장된 그런 꿈에서 환상으로 저에게 꿈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아닌지 실질적으로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지키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간다는 그것을 예표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그 악수하는 그 선배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바깥 출입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교회 강대상 성경책 오직 그거밖에 몰라요. 그냥 나갔다가도 기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엄동선언을 치워서 보일러도 없는 데서 손발이 있고 내가 좀 잠바 하나 입고 겨울을 내고 책 보는 사람. 저를 오늘 만들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께서 글쎄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내한테 얼굴이 막 그냥 황금빛으로 나가지고 나보고 씩 웃으면서 그분도 저같이 잘생겼거든요. 웃으면서 아우야 내가 먼저 간세. 잠시 후에 나랑 같이 천국에 만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세요. 이러면서 딱 깨버렸다. 예, 형님.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그러고 난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무슨 말을 생각하느냐. 딱 들어오는 생각, 성경 말씀이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여러분 이 말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가냐? 내 뜻대로 하는 사람 들을까요? 교만하고 무리한 자들의 반대를 세워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알라디에스 피우는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주셔서 여러분 인침이라는 것은 또 다시 또 뜻을 좀 깊어요. 하나님의 인침과 성령의 인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힘이 보혜사 진리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가 있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는 것은 모두 이 땅에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관 아래 두셨기 때문에 신앙 평지가 무거워진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쌓은 그런 성과가 하나님 진노 앞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안 무너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산주와 문지방에 바르셨던 그 가정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넘어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모든 신자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공부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의 날에 가까움에 드디어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해봐 빨리 그만 좀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첫 사업이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고 오실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사역 오실 때 뭐라고 했냐면 때가 자꾸 하늘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안겼다. 옥상을 가지고 이거두 가지는 항상 갖고 있어요. 첫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첫 말씀이 회개하고 두 번째 사역의 첫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진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밝혀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구원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드디어 죽은 자가 무덤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역사는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했고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의 위치를 걱정한 그들은 공소로 빌라도 총독의 앞에 죄 없이 유대 총독이 죄 없음을 들어주기를 아주 그냥 목놓고 아주 그냥 그 괴계의 그런 어떤 그런 곤모스스로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가보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살과 살이 찢어지고 혈관이 터져서 흘려신 그런 보혈을 피는 우리의 양식의 빵으로도 우리의 눈 마르지 않냐 그런 음료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핏방울과 그 다음에 심장 아래 고여있는 그런 마지막에 일곱 가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통받으실 때 그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야? 사실은 오늘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그냥 본문 읽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린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믿으면 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냐. 야 인간들아 왜 그렇게 고통받고 이랬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받으니까 우리는 고통 안 받고 즐겁게 흘러흘러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가면 되냐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구체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무슨 뜻이냐?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당신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인류를 대제사장으로서에 대한 그런 이 모든 그런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첫 음료인 피방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 말입니다. 여기 뒤에 우리 사선님 계신다고 하는데 인체는 365개의 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2개의 관절을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혈관은 지구를 두 바퀴 돌만한 혈관에 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가지의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속에는 여러 가지의 해야 할 그런 장기들이 제각기 역할을 하고 있죠. 가장 먼저 작업하는 것은 사람의 몸일까요? 머리일까요? 여러분 머리에부터 생각이 주어져야 몸으로 마음으로 해달이 되죠. 가장 먼저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착한 일도 머리부터 생각이 나게 하고 악한 일도 머리부터 생각이 나게 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도 머리부터 생각이 나게 하고 마음으로 오는 거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뭔가가 내가 사역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모든 일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 뒤에는 해마라는 거와 변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생각하는 그런 기계요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기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개의 골로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머리죠. 그 마음은요, 심장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있는 것처럼 네 개의 심장이 꼬꾸질하고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피의 방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의 여정이 열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셨을까요? 가시멸류관을 어디에 쓰셨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사람의 인체는 이렇게 생겼다. 그 모든 그런 어떤 것이 오는 것은 어디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멸류관을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인류가 머리를 지은 죄 때문에 인류에게 흐르는 사단의 저주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아, 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죄가 어디서 뜬 죄일까요? 내가 바로 이거 거기 있을 때는 내가 고기도 먹고 내가 힘들어지만 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자기의 생활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도자의 모세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결국에는 지도자의 모세로 하나님께 명령을 추모하게 여기지 않고 경호를 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베푸시죠. 그렇죠? 참 인사는 잘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머리로 인해서 들어오는 정신병, 그 다음에 악한 그런 악령들의 괴계, 그리고 간질, 그 다음에 무슨 질환, 저울증, 저울증, 이런 모든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 병을 우리 주님께서 가신 열일간에 그 피로만이 아마 그 저질을 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의 머리, 가시, 주님의 머리에 가시 열일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빌라도의 군병들이 주님께서 행하는 일이 뭐죠? 옆구리에 뭐 못 받는 거? 누가 채찍이라고 했어? 채찍. 네? 누가 채찍이라고 했어? 성경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바로 세 번째는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채찍을 누구라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가죽으로 된 가죽 속에 나무로다가 그 첫태를 박혀 있는 그 채찍으로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딱 휘감고 후리면서 때렸거든요. 살이 정도. 살이 파편이 돼서 팍팍 튀어나갈 정도로 맞으셨는데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육신으로 지은 죄를 그 죄의 저주를 꽁킹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못이 박힌 채찍으로 몸에 살이 튀어나갈 정도로 내려놔주셨어요. 수백 개, 수천 개의 파편이 튀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끊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깊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곱 가지를 가지고요. 일년을 섬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죄송합니다. 한마 할게요. 이 급사를 맞아야 되는 그 저질 받을 놈들이 모세가 시내산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표 10개면 돌표를 받으러 갔는데 그거를 못 잡아가지고 이거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 그 몸으로 모세가 성적된 죄의 저질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한 두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죠? 네. 다시 모세가 썼어. 그 왜 그랬을까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목이 부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광야에 수없이 책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세워져 갑니다. 네. 왜 모세가 깬 두 돌판을 모세보고 만들라고 했을까? 그건 제가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책적으로 맞고 이제 형성고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께서 행하시는 건 뭐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의 큰 높이 거기에 내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수고하고 그렇죠. 내 짐은 쉽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류의 수고와 역경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의 피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으로 맞나 한번 나중에 볼까요?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불행의 사람을 만났죠. 그가 대신 지고 갔죠? 네. 근데 불행의 사람에서 누가 나와요? 예, 네,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을 받았죠? 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짚고 가는 것은 머리로 짚고 갔습니까? 아니면 창을 맞으면서 갔습니까?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갔죠? 네. 그래서 육신으로 인한 그런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미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짐은 나는 쉬고 가벼우니 너는 내 짐을 맡겨가니까. 그리고 나는 내 말을 달라붙여. 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습니까? 아, 아멘 좀 해! 아멘! 아주 힘들어 살겠네. 계속 살라고. 계속 살라고. 자, 보세요. 네 번째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부분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무엇을요? 육신에 대한 수고를, 그죠? 수고의 짐을 대신 지고 가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지고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그쵸. 십자가에 옷을 받으셨죠. 그쵸.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슴 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도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억울한 무명을 쓰고 빌라도에게 사형의 집행을 받고 그리고 나비 끼이는 그런 철책으로다가 후려 감아서 매를 맞고 산이 튀고 피가 튀고 마지막 죽음에 처절한 그 순간 직전까지의 고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운명으로 나갔어. 그러나 그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간 그런 양처럼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왼손에 못이 박혔을 때도 누군가 막 한 말씀을 하셨어요. 양발을 놓아서 가장 긴 대못이 박혔을 때도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당신의 아버지께 아버지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그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못을 박힌다고 한번 여러분들의 왼손과 여러분들의 발에 못을 박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대신해 주세요. 우리 교회 개똥이 그런 집사가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살았는데 나는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개똥이 집사를 동기를 여겨주시고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내가 먹어주는 인간들이요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본죄의 그 자본죄의 그러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아버지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졌다고 변명을 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회개라는 특권을 주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전에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어떤 결과로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에서 흘리는 피와 채찍에 맞아서 찢겨 주셔 흘리는 온몸에 흐르는 그런 피와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그 못자국에서 흙대우는 피 그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밖으로 흘리시는 피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몸에서 흘리는 우리의 피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저주를 끊는 보혈의 피란 말. 여러분 노래되십니까? 이러한 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분이 저의 구세주란 말이야. 그러한 분이 지금 천국에서 내가 살 장막을 건축하시고 우리를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쳐다보기를 싫은 나로 네 죄 때문에 네 생각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 없이 가수관을 썼고 네가 생각 없이 몸을 지은 네 때문에 나를 달린 천태로다 내가 감은 내는 내가 맞아서 살이 찔 정도로 고통을 받았고 네가 지우고 가는 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고 모든 너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생각해 보면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하나님이 치가 떨려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바랬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로 드리기 위한 도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여러분 마지막 일곱째 반응입니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죽음을 확인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심장 아래에 있는 고리불과 함께 쏟은 피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여 승리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래서 일곱 가지에 대한 가상 실현이 있고 시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연적인 그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가르쳐 주시고 그런 그런 영적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또 다른 일곱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신앙 생활에 대한 일곱 가지인데요. 여러분 일곱 가지 마지막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영광이에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생명,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보혈의 피를 우물어 주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보자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곱 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를 앞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 하면 그거 실현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의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본성과 성품만의 선한 것을 찾아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착하시고 남을 이기고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면 그거는 다 극락과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망한 자의 초점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해왔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런 납골당을 찾아서 그 속에 가서 예수님 찾으라고 그러니 그게 되는 거냐. 결국에 석가모니로 죽어서 해골이 돼가지고 그 해골 훈쩍훈쩍 없어졌는데 결국에는 그가 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닌 반대쪽인데 과연 그곳에서 예수를 참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이 살과 뼈를 다 한번 발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살을 다 벗겨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한 뼈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마른 뼈와 삐뚤어진 골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사이사이에 그 사전이 끌어내있는 그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과연 부활할 수 있는 육신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이 없이 가시가 머리에 피 흘림이 없이 그런 육신에 대한 그런 죄를 멸하신 것처럼 예수께서의 몸에 흘리신 그런 파편의 살조각에 대한 섞인 피가 없이 아니면 옆구리에 창을 맺은 그런 그 피 흘림이 없이 십자가의 모습자국으로부터 피 흘림이 없이 과연 내가 마른 뼈에 그 살이 붙을 수 있을 수가 있을까? 여기 생각하면 안 되죠. 한 점에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 처지가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환타를 하고 있을까? 참으로 내가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녕 나는 부패한 자로서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여러분 그때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이미 천국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문은 닫히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히라 그런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 말씀하셨던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에 어서 빨리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상성했던 그런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한숨을 쉴 것이다. 이러한 한숨 뒤에 내 눈에는 다른 환경이 비춰진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그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문 한 바구 적셔달라고 애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상상하면 과연 내가 살 곳은 어딘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리스도의 밖에서 있는 생활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바로 지옥에서 천국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서 앙상하게 남은 자기 자신의 뼈를 쳐다볼 때에 그러한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바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의 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악한 그런 마귀들이 득신거리는 지옥의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번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음에서 옛사람을 죽음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가 새 것이 되었은 우리들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늘은 육체의 부정한 것을 떼어내버리는 것이 떼어내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부정한 것이 사라지면 육체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는 그보다 더 깊은 상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관계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세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도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향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여 우리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 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곱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그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성경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 그러면서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는 고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의 시험과 자기의 연단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의 십자가라는 헬라어로는 아우토스타우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요약을 한다면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누워서 함께 사는 것이고 늘 함께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고 확고한 신뢰의 마음을 서로가 교환하며 사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토스 스타우로라고 하는 말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시스템이라는 용어의 어문에서 유래된 말씀으로서 이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마음을 써서 이거 말씀을 써서 마음이 안가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권한과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그 능력과 시험과 연단은 이것을 끝까지 지고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처음부터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으로 보면 남편은 죄를 비유하며 아내는 성도를 비유하고 형제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요 다음 적용으로서는 모든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 그 남편이 하고 살다가 남편이 떠나고 나면
그 아내는 자유하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유한 상태에서 그러면 비유적으로 남편을 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죄를 죄하고 같이 살다가 죄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리고 장사했어. 그러면 죄의 분리에서 그 아내는 벗어났어. 그러면 자유하면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제 새로운 새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남편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는 다 계시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신랑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처음부터 처음으로 임신한 것을 품고 양육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그 고난과 능력은 우리에게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있어서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세요. 고난을 통한 우리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쳤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각자가 속죄함을 받아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네. 회개하고 용서받고 느끼고 깨닫고 용서받고 깨끗하고 성결되고 또 거룩하고 분리돼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인간은 그 죄를 연탈할 수가 사람 쳐놓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시발점이 죄의 종류에 뭐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2절을 오하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 의해서 법에서 내가 누굴 때우실 수 있느냐. 근데 그 누구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입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지금 주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장 11절 15절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깊으니까 어떻게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했다고 하고 오늘 같이 나가서 나갔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의외는 있어요. 몰랐던 사실이 너무나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맛은 몰라. 나중에 이제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1장, 2장은 읽어서 우리 회장님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인용을 한다고 하면 참 좋은 그런 어떤 것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타나는 죽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스스로 감당해야 돼. 스스로 감당해야 돼.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졌지만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죄가 있어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죄가 있어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죄가 있어야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죄가 있어야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똥구멍에 불붙은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내가 뭐 아쉬워서 거기를 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평생 죄와 불법한 자들과의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이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계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의 사람을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제 정말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차립시다. 허황되고 헛된 그러한 자기가 그런 어떤 대우받고 대접받으려고
자기 목에 힘주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있는 곳에 우리 아버지께서 서 계시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종의 삶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온갖 고문과 고난을 받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그분을 쳐다보며 뭐라고 쳐다보셨습니까? 저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아, 교회 가면 돈 내라는데 그 소주 한 대 사먹고 마지 내가 거기 몰라고 가 고기 아무리 얼만데. 저 한 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그 주일학교 교사했던 이 인간이 세상 맛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가 누구냐고 밥 먹여주냐고 악을 쓰고 예수를 비방하고 다녔던 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잘라내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으셨고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종에게 묻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가 나 고통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나는 그거 안 볼 상관이 그리고 그의 십자가가 달려 죽은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되냐? 그 십자가 달려 내가 밥 받기 내가 준 적이 있냐?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어.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는 목격했지 않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몸을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그분이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의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우리 주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상해져서 그 우리의 죄의 값을 계속하시고 죄의 가는 길로 갈 이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오시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음성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로 화평을 당한 것이나 기분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틀렸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과 거리낄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은혜를 입어 우리도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우리의 옛것은 땅에 있는 무덤에 버려졌습니다. 이미 버려졌습니다. 우리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찬 발걸음이 돼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자들이요 담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참으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종에게 맡겨주신 그런 시간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배운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쪼록 사명자로서의 그 하고자 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열매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